아르마 검사. 또 우장이라고. 와 좋다. 와.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돌아가는 날이고 중국에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오면서 아침 처음 먹는 거 아닌가? 제일 이른 아침이긴 하지. 근데 오늘 이거를 찍기 위해서 몇 시간 자지를 못했어요. 3박 4일 동안 한 번도 4시 전에 잔 적이 없다. 지금 오늘 좀 심했지. 원래는 제가 아침을 나가서 찍으려고 그랬거든. 도저히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에 대해서 그냥 문을 다 닫았어. 아주 아침에 내가 풍부하게 시켰어. 예, 한국에서 한번 찍었잖아. 한국에서 한번 찍었지. 알지, 조회수 대박났지. 대박났지. 사람들이 아침을 가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튀긴 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아, 바로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응. 계란이야? 오마이갓. 좀만 짠, 이거 하자,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마치오. 마치오. 요태어 친구네. 요태어 친구. 마치오. 이거 뒤에 당빙이라고. 당빙 딱 봐도 맛있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이름 까먹었어. 아침에 모닝 탄수화물을 흡입하네. 오늘 아침은 시엔 도장이라고 남쪽에서 많이 먹는 도장이에요. 도장 먹어봤잖아. 도장 먹어봤지. 근데 이거는 시엔 도장. 와우, 간단해. 제대로네. 이거는 주먹밥. 중국 주먹밥. 많이 시켰다. 뭐야? 무슨? 이거는 뭐냐면은 샤오미죠. 샤오미죠. 아, 당근죠? 아니. 아,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나. 그러니까 너 좋아하잖아. 이거 까무잡잡한 계란. 이건 알지, 또장 알지? 찍어 먹는 근데 또장은 찍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일부러 그래서 가져왔어. 여기서는 시앙하이 찌단빙이라고 하더라고. 지렸다. 우리는 잼빙이라고 하거든. 시안에서 이 잼빙을 굉장히 좋아했어. 아침에 이거랑 또장 먹으면 진짜 뒤집어져. 진짜 뒤집어. 매콤한데? 매콤한 것도 없어. 맛있지? 맛있어. 와, 이거 케첩 발라고 하면 더 맛있겠다. 안 그래? 이 안에 들어간 게 뭐지? 수입빙. 수입빙? 식감을 포기하지 않았네.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시켰어. 나 그거 안 그래. 아, 그래? 야, 이거 아침에 먹기 너무 좋다. 뭐? 이거. 너무 좋지? 단백질에, 어? 탄수화물에. 오우. 계란 두 개 했어. 근데 이거 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 우와. 맛있지?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지? 어우,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맛있어. 야, 너무 좋다, 아침. 아,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어? 역시 요태원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지가 않네. 아쉽다.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먹었나 그때? 중국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원래는 현장에서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 그래도 맛있어. 이 집은 좀 더 달다. 이건 뭐냐면 시엔도장. 시엔도장. 이거는 디엔도장. 단도장. 짠도장. 이건 짠도장. 처음에 일단 먹어봐.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뭐지? 튀기해서가 아니라 진짜 짜거든. 미안하지만 그렇게 짜지 않아요. 아, 그래? 우리나라 그 국 먹는 거 같잖아. 국물 찌개 느낌인데?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약간 요티어 약간 이런 거 같아. 아, 말캉말캉하게 됐구나. 물에 들어가서. 그랬어? 약간 간장? 된장? 아닌가? 방금 먹은 새우가 들어. 새우장. 북방에서 자랐잖아. 시안은 북방 지역이거든. 우리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우리 아예 없어. 나는 처음에 이걸 먹었을 때 또장을 짜게 먹지 이러고 처음에 적응이 안 됐거든. 근데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이게? 여기서 먹었어 처음으로. 항저우. 항저우에 좋은 기억이 많잖아. 방송에 나가도 돼요? 너무 다 잘 시켰는데. 그 배달 주문할 때 아침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들이야? 아침 메뉴.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다 자유롭잖아. 그래서 이제 되게 12시까지도 팔아 이런 게. 아침 이후에는 안 팔아 그러면? 매장에서는 안 팔지 밖에서. 아, 진짜? 그래서 중국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아침에만 먹어야 되는 거야? 어. 너무 신기하네. 야, 맛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일어난 지 30분? 20분? 20분. 바로 흡입 중. 눈 뜨자마자 배달시켜서 바로. 와, 너무 맛있어? 이것도 있고 헤이미죠. 이거는 흑미죽도 있어. 이거는 샤오미죽이고. 샤오미. 샤오미죠. 샤오미죠. 우리 엄마 이거 진짜 좋아해. 지나가다 있으면 하신 거. 그래, 하다 사 빼가지고. 빙권은 없나 보다. 빙권은 종칭. 종칭이. 종칭이나 정도. 아, 진짜 알지. 그 한여름에 빙권 먹는 맞아. 그 행복.
오 맛있겠다. 나 이런 거 좋아해. 그 한국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아침 메뉴가 뭐였어? 한국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아침 메뉴? 아침엔 후라이. 아침엔 후라이? 어릴 때는 그 마트에서 파는 미트볼. 삼분 미트볼?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아침에 먹으면 밥이랑. 우리는 거의 무조건 밥이랑 먹잖아. 우린 밥에 반찬 먹지. 근데 엄마가 가끔씩 라면을 해줄 때가 있다고. 아침에? 그렇게 맛있다? 아침 콩나물국. 난 매운 콩나물국을 좋아했어. 김치 콩나물국을. 아 그래? 나는 콩나물국은 별로 안 좋아했어. 내가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체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콩나물국을 먹였는데 그 맛까지 싫은 거 알지? 너무 많이 먹어서? 어 잘 안 먹어. 근데 왜 엄마가 속이 안 좋아 콩나물국을 먹였어? 몰라. 어제 미진이 드셨으면 콩나물국을 먹으면 속이 괜찮아진다. 이건 안 먹어요? 먹어보자. 그냥 밥 아니야? 밥 안 해. 또 또. 아 그래? 우린 진짜 매운 거 좋아하는 거 같아. 한국인들은 아침에는 매운 거 먹어. 아니구나. 왜? 중국 매운 거에 비하면 또 총칭? 잽이 다르지. 알죠? 총칭 그거 알죠? 공기부터가 매운 거. 아침에 그 면 먹는데 와 이걸 정말 아침에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단해. 근데 맛있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자를까? 갈까? 혹시 이것도 다 빵이 들어가 있네? 안에 요우티어랑 젠황, 젠땅황이 들어있어. 어디 가는 요우티어가 들어가 있네? 중국 사람들이 와 좋다. 좋아? 이거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 중국 사람 탄산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아닌데? 중국인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 덩어리야. 우리나라는 이제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내가 중국인 어머니라면. 중국 어머니라면? 딱 여기 홍샤로 네 점을 딱 해놓고 이거 두 점 나 두 점 딱 먹고 딱 하면 아침이 시작이 딱 좋을 것 같다. 따뜻한 밥에. 이거 밥이니까 또 그런 게 땡기네. 그게 진짜 맛있었나 보네. 아 홍샤로 홍샤로 미쳤다. 지금 꽤 종류 많이 먹었는데요. 뭐가 제일 맛있어? 아 이거랑 이거. 와 그리고 이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그래 먹다 보면 맛있다. 이거 가서 먹어야 더 맛있긴 한데 이 정도면 뭐 맛있어. 입만하게. 내가 아직도 되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중국에 처음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 앞에 이거 파는 아줌마 아저씨가 있었어. 근데 우리 가족은 이거 진짜 좋아해. 왜냐면 그 아저씨가 너무 기억이 나. 이거 맥주 두 배 올려지는 거 뭐? 케첩 뿌리면 돼. 진짜야. 난리 날 것 같아. 이렇게라도 아침을 먹는 게 잘한 거야. 너랑 여행 와서 중국 먹을 일이 앞으로 또 없을 것 같긴 해. 아침? 우리 언제 진짜 일찍 잘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항상 늦게 자. 일찍 잔다 이거. 그리고 아 우리 어제 진짜 일찍 자자 이러고 2시인가 누웠는데 5시에 잤어. 그래 또 야, 눈 감고 입만 움직이면 그래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그치 입만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3시간 떠들린 게 야 아니다 우리 하얼빈에서 일찍 잤다. 아, 하얼빈에서 좀 일찍 자긴 했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잖아. 8시에 9시 일어나고 했잖아. 뭐 할 게 없었어, 밤에. 너무 추워서. 그리고 그때 또 방도 각방이었거든. 야, 그러면 좀 일찍 자는 것 같아. 각방이면은 입을 탁 쳐야 돼. 입을 봉인해야 돼. 그리고 하얼빈 아침도 먹었네, 우리. 아, 먹었다, 먹었다. 반찬 요리랑 해서. 그럼 그때 뭐 먹었지? 하얼빈 요리 먹었지? 양살. 양살. 내 주변에 이제 중국에 살던 친구들이 그렇게 양살을 찾더라고. 중국에 살았던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잖아. 어울릴 수 있지. 그 솔직히 말하면 걔네가 제일 더 잘 알아. 나는 본 고장에 가서 먹어봤잖아. 모든 이게 네가 이제 그렇게 까불어. 베이징에서만 10년 살아가지고. 총칭 가봤대? 안 가봤지. 하얼빈. 안 가봤지. 너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하면 뭐 베이징 아니면 상하이야. 한국 애들은. 총칭, 청도, 하얼빈 누가 이렇게 많이 가고? 못 가보지 아무도. 이거 이 아침 먹기 도전이 또 실패할 수 있었는데 성공했다. 난 이게 너무 맛있다. 나는 이런 바삭바삭한 식감을 좋아하거든. 다음 중국 여행이 나 여름휴가. 나 여름휴가? 여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없어.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생길 것 같나요? 아직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지. 그렇지. 우리 그래도 이번에는 그건 피하자. 여름에 더운데? 더 더운데 피하자. 아 근데 한번 더 가고 싶은데. 점심은 제가 또 점심을 먹을 때문에. 아 진짜 많이 먹었다는데 우리 아침. 점심 조금만 먹자. 어 장난 아니다. 몇 시야? 11시 반? 지금 11시 반인데
결국에 제가 현식이 아침 경험식을 했어요. 아침 매우 만족해. 사나이 재경이는 놀러와요. 아침마다 이번에 아메리카노 때려박았어. 정상적인 걸 때려박은 게 처음이야. 나 갑자기 좀 아메리카노 먹고 중독자 아니야? 아 아메리카노. 아 나 이제 그만 마셔야 돼. 와 너무 힘들어. 너무 부스팅 너무 심했어. 현식이 커피를 못 먹는 한국 사람이라서 내가 제 입맛을 알았어요. 뭐? 광동커피. 광동커피. 야 광동커피. 야 내 한 장에 우리 내 아 나 너 왜 느끼는지 알겠다. 나 어제 1000ml 그거 시켜가지고 혼자 한 600ml 먹었어. 야 맛있다. 야 맛있다. 근데 거기에 에스프레소 들어가잖아. 그니까. 아 근데 그, 여러분 어떻게 광동커피는 입이 안 텁텁할까요? 아니 괜히 한 날차. 어. 아, 그런 거 좀 대량으로 먹나? 나 처음 먹었어. 다 네. 먹었어. 식당 그렇게 많이 가면서 1100ml 이따만한 꽤냥 날차는 처음 봤거든. 아 진짜. 아 여러분 강동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어 그렇게 먹는지. 그렇게 먹는지. 아니, 그렇게 먹을 수도 있을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나라 일하는 데 가면은 그 이만한 멕시커피 흔들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저씨들 막 물 마시는 맛이잖아. 근데 그게 베이스가 홍차지? 홍차 밀크티. 그치 홍차에 어, 홍차, 에스프레소 가는 거지. 홍차에 우유에 에스프레소. 어우 나 먹었는데 졸려. 졸리지. 왜냐면 우리가 잠 많이 못 잤거든. 오늘 5시간밖에 못 잤어. 어. 한 30분 생각 때리고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바이바이.